시원한 물질교와 함께 장엄한 음악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 발트해와 면한 러시아의 항구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름 궁전입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황제의 별장이던 여름 궁전. 러시아의 관광 명소이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표적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름 궁전을 포함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상트페테르부르크.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러시아 정치인 상당수가 이곳 출신이거나 여기서 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모스크바와 함께 러시아 정치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항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거대한 크레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구 500만, 러시아 최대 항구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바다와 광활한 대륙을 연결하는 전초기지 역할도 해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철로들은 러시아의 혈맥이기도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모스크바역을 포함해 발트역과 핀란드역 등 다섯 개의 기차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스크바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됩니다. 이 역은 바로 러시아가 동방으로 진출하는 시작점인 셈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횡단철도상의 주요 도시들이 그 길을 따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심의 한 공원에서 K-POP에 맞춰 춤추는 젊은이들의 무대가 뜨겁습니다. 한반도에서 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에서도 한류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힙합은 최근에 매우 많이 퍼져나온 러시아에 он сам по себе очень веселый, энергичный, очень-очень эмоциональный музык, что, мне кажется, в большей части не достает русским, поэтому им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это слушать. Очень красивые ребята, очень красивые песни. Все началось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гда я изучал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не стало интересно эта культура, и я начала не только язык изучать, но и культуру,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традиции. Также у меня появилась мечта, чтобы съездить в Корею. И прошлым летом я на две недели съездила в Корею, и я еще хочу съездить в Корею снова.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러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